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자, 약속 드린 대로 오늘은 아마존 관련돼 갖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차트를 좀 보시면은 여기는 아마존 차트, 여기는 나스닥 차트예요. 그래서 보면 이게 3년치짜리 차트인데 보면 비슷하게 움직이다가 어느 시점에서 이게 좀 달라지죠? 요 시점에서 달라져요. 요 시점에서 요거는 요렇게 내려가고 요거는 요렇게 올라가고. 그렇죠? 그냥 보세요. 요거는 워낙 그 비주얼하게 차트는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편하게 이제 다가오기 때문에 제가 요렇게 좀 넣어놨어요. 뭐 테크니컬하게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한테는. 자, 여기서 아마존을 봅시다. 아마존은 이게 2018년 이게 언제였지? 이게 9월 4일 날 최고치를 찍었었어요. 얘네들이 얼마를 찍었냐면은 2039 2039불.51점. 그 장중에는 2050.50까지 올라갔었어요. 장중에. 근데 요게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2019년 11월 15일 종가를 기준해서 보면은 이게 1739불.49, 장중에는 1761.68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러면은 나스닥은 어땠나? 자, 같은 시기에요. 지수가 이때는 7976.88에 끝났고 장중에 7981.41까지 올라갔었어요. 그게 11월 15일 기준해갖고 얼마에 끝났냐면은 8540.83, 장중 최고점 똑같습니다. 8540.83. 이렇게 보면은 얘네는 플러스 7% 올랐고 여기는 마이너스 15% 하락했어요. 잘 보세요. 1년 조금 넘은 시점이에요. 1년 2개월 동안 하나는 15% 하락. 전체적인 나스닥 지수는 7% 상승. 이렇게만 봐도 지금 차이가 거의 뭐 아마존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한 22% 하락한 걸로 봐야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실제로는 지수가 이만큼 올랐다는 거는 개별 종목들은 더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감적으로 봐야 돼요. 체감상 제 생각에는 거의 한 35%는 저는 빠졌다고 봐요. 기회비용 이런 거 다 감안하면은 열받잖아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이때 2017년 중순부터 2018년까지 각 그 증권사들, 뭐 주식 방송 이런 데서 계속 나왔던 게 아마존 막 그걸 뭐 꿀 빤다고 하죠. 꿀 빤다. 빨다. 아마존 했어요. 아마존 뭐 사야 한다 막 그랬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이 증권 방송 뭐 한 번이라도 보신 분 또는 뭐 증권사에서 하는 해외 주식 무슨 뭐 세미나 이런 거 할 때는 항상 아마존이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제가 올린 그 삼성증권 해외 주식 그 뭐 특강 뭐 했었잖아요. 그거 영상 계속 올렸었고, 거기에 아마존이 등장을 안 했어요. 물론 이게 설명할 때 아마존 얘기는 나왔었는데, 아마존이 왜 어려운지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단순하게 뭘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틀렸다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겁니다. 그 부분은 이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1, 2년 전만 해도 아마존을 그렇게 막 밀고 빨던 분들이 지금은 조용해요, 아마존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종목도 막 얘기해요. 근데 그 종목들이 1, 2년 후에 또 아마존처럼 될지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존을 당시에 샀던 분들은 실은 최근에 뭐 나스닥이나 그 다우존스가 계속 역사적 최고점을 찍을 때 굉장히 소외받은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좀 짜증도 나고, 이 비싼 주식을 샀는데 이게 뭐냐 하면서 딴 것들은 계속 최고점 막 찍고 있고 그렇잖아요. 뭐 맨날 뉴스에 나오는 뭐가 있죠? 뭐 애플 계속 최고점 계속 찍었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뭐 그래요. 너무 애널리스트들 이야기들을 그냥 100% 믿는 것도 약간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요거는 그냥 뭐 다 아는 내용 갖고 일단은 시작을 했고요. 일단 저는 아마존을 들고 있습니다. 아마존 들고 있고요. 제가 이걸 언제 샀냐면은 2014년 중순에 샀어요. 중순에 사갖고 지금 입장에서는 한 500, 한 80, 한 500 후반 퍼센티지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이렇다고 와 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 주식을, 그러니까 이 종목을 한 주를 갖고 있는지 두 주를 갖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제가 한 주만 갖고 있다고 보자면은 제가 이때 산 게 300 초반이었어요. 그럼 뭐 한 30, 한 5만 원이라고 치고요. 그럼 한 뭐 5배, 6배 정도 됐으면 35만 원이 한 200만 원 된 거죠, 그쵸? 뭐 이거 갖고 와 할 필요 없어요. 아, 물론 이제 돈 벌었으니까 와지만은 뭐 500% 뭐 600%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인터넷에 떠도는 뭐나 뭐 100% 뭐 200% 300% 이런 거 너무 뭐 개의치 마시고요. 왜냐면은 그 사람이 한 주를 갖고 있는지 두 주를 갖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쵸?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쵸? 저도 실은 그래서 뭐 얼마든지 저도 남들처럼 막 종목 제가 보유하고 있는 거 다 이렇게 오픈하면서 제 수익률을 공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랑할 수 있어요. 나 이렇다. 근데 이 주식시장에서는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뭐 내가 잘한다고 뭐 여러분들이 뭐 돈이 생겨요? 뭐가 생겨요? 아무것도 안 생기잖아요. 그쵸? 그냥 그렇구나 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제 아마존을 들고 있고 최근에 계속 그 지수는 계속 오르는데 이 주식에서 조금 빠지거나 보합 그 수준에서 계속 유지되는 게 뭐 조금 안타깝긴 해요. 근데 워낙 이제 오래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당장 뭐 팔 생각도 없고 저는 뭐 크게 염려는 안 하지만 최근 1, 2년 전에 그 주변에서 아마존 얘기를 해갖고 사신 분들 그런 분들은 조금은 좀 뭐라 할까 기분은 별로 좋지 않을 거예요. 오르지 않아갖고. 자, 아마존의 지금 문제가 뭐냐 말씀드릴게요. 지금
지난번 그 영상 그 삼성 증권 해외 주식 그거 세미나에서 아마존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그 애널리스트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 뭐 원데이 쇼핑 이런 거에 돈 투자를 너무 많이 해서 이런 게 조금 뭐, 이익에 좀 안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마존이 그 이런 게 성과 나오려면 한 뭐 1년은 기다려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마존은 지금 이 원데이 쇼핑 때문에 지금 주가가 안 움직이고 뭐 하락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원데이 쇼핑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아마존의 최근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또는 이거예요. 이게 뭐냐? 가짜 또는 요즘 많이들 쓰시는 짭. 아마존이 보면은 최근에 나이키가 뭐라고 했어요? 자기네도 신발 이제 아마존에서 안 팔겠다. 그래서 DTC 하겠다. DTC가 뭐 Direct to Consumer예요. 그러니까 나이키가 이제 자기네들 웹사이트에서 직접 팔겠다. 아마존 통하지 않고 이러면서 아마존에서 뺐어요. 자기네들 신발들을. 그러면서 이제 우려 섞인 이야기들이 쭉 나왔어요. 시장에서 아마존은 참 이게 계속 트렌드가 되면은 문제가 될 거다. 근데 여기에는 이런 부분 요인이 상당히 컸어요. 자, 이게 그 최근에 이게 많아졌는데 얘네들이 아마존이 2017년에 죄송합니다. 2017년부터 이런 가짜 제품을 잡아내려고 어떤 업체랑 파일럿을 돌려봤거든요. 근데 돌리다가 아마존 스스로가 자기네들 기술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그 파일럿을 끝냈어요. 그리고 아마존 자체적으로 이거를 이제 잡으려고 막 했는데 지금 안 잡히고 있어요. 자, 이 문제가 왜 이거 대두가 됐느냐? 아마존에는 아마존이 판매하는 그런 그 물건들도 있지만은 서드 파티 셀러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아마존이 이렇게 해서 이게 아마존이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에 마켓플레이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누구나 아주 쉽게 들어와서 뭔가 이렇게 장사할 수 있는 소상공인이면은 들어와서 막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줬어요. 그렇게 했더니 이제 거의 이게 이제 판도라 상자가 된 거예요. 판도라 상자. 누구한테? 이 짭 파는 중국 상인들 등등등등. 그래서 아마존이 참 이 좀 뭐랄까 인식이 되게 좋았는데 사람들이 요즘은 이제 주문을 하면은 차는 자기는 진품을 이제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주문했는데 오는 거 보면은 가짜가 오고. 근데 이 마켓플레이스를 왜 아마존이 만들었냐면은 여기에 이제 그 고급 제품들 구찌나 루이비통이나 뭐 이런 걸 라인업을 시키고 싶은데 얘네들이 안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존이 생각하는 게 그러면 마켓플레이스를 만들어서
이 서드 파티 얘네들이 이걸 사갖고 여기에 팔게끔 하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가짜 짭 이런 게 이제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마존에서 쇼핑하는 이 패턴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예전에 막 사다가 이제는 주위에서 사다 보니까는 예전엔 뭐 50가지를 사다가 요즘은 한 30가지만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가장 지금 큰 문제예요. 이게 뭐 원데이 쇼핑 때문에 뭐 얘기 나왔던 거 있죠. 뭐 아마존이 뭐 이거 이거 웃긴 얘기예요, 솔직히. 그리고 지금 월마트가 최근에 실적 발표하면서 자기네들 온라인 쪽 부문이 41% 성장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그리고 주가도 좀 올랐는데 이제 들여다 보면 이 온라인 41%가 주로 식용품 위주로 많이 올랐어요. 프레시 푸드. 그런데 이 분야는 마진이 매우 박해요. 마진이 거의 없어요,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만큼 성장했다고 해도 그렇게 뭐 좋아할 일은 아니에요. 이쪽 식품 이쪽에서 여기에 많이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마진이 되게 낮아요. 물론 이게 뭐 계속 성장하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아마존한테는 큰 적이 안 될 거예요, 아직은. 그리고 아마존은 지금 캐시카가 뭐예요? AWS죠? 클라우드. 근데 이제 클라우드가 앞으로 한 3년 동안 이 클라우드 비즈니스,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이 이 클라우드 3년 동안 클라우드 시장이 대략 플러스 한 50% 성장할 거예요. 그러면 뭐 AWS뿐만 아니라 뭐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쪽 클라우드 쪽도 다 같이 크겠죠. 그런데 이 AWS의 마켓 쉐어가 대략 45% 돼요. 이게 마켓 쉐어 45%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누구 보면 뭐 반도 안 되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은 이 클라우드 시장에 얼마나 많은 업체들이 있습니까? 그 중에 45% 다 먹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AWS가. 그럼 마진이 좋아요, AWS가. 아마존을 보면은 그 숫자 갖고 뭐 밸류에이션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뭐 마켓 캡이 얼마고 하는 거. 근데 얘네들 지금 PE가 대략 77에서 84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높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 뭐 이렇게 보면 굉장히 높은 건데. 근데 재밌는 건 아마존은 E가 없어요. 없다고 봐야 돼요, E가. 아마존은 돈 벌 생각으로 그 회사를 운영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PE가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 뭐 애널리스트들, 그 외국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 갖고 이야기하는 그 이제 전문가들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빼세요. 왜냐면은 아마존은 E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PE 갖고 이게 비싸다 싸다 이거 얘기한다는 거는 조금 제 기준에선 좀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럼 뭐로 평가하냐, 숫자로 하자면은. 저는 보통 뭐 이런 거 테크니컬하게 그런 거 안 들어가, 재무적으로 들어가진 않는데 굳이 한다면 저는 OCF로 할 것 같아요. OCF. OCF가 뭐예요? Operating Cash Flow 예요.
보통 성장주는 이제 뭐 그러니까 제 방식인데 고성장주들은 저는 PE를 안 봅니다. PE가 아무리 높아도 저한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그냥 OCF 하나 봐요. 또는 POCF. 근데 이것마저도 저는 별로 고려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아마존 같은 경우는 미래를 위해서 그 사업을 하지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지는 않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아마존을. 남들하고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존을. 그리고 얘네들 지금 원데이 쇼핑 지난번 그 해외 주식 전문가들 나와서 그때 마지막에 뭐 아마존이 요즘 부진하다 이야기를 하면서 원데이 쇼핑 얘기를 하던데, 자, 원데이 쇼핑은 뭐냐? 원데이 쇼핑은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경쟁 업체들 죽이기 위한 전략이에요. 원데이 쇼핑은 어떻게 보면은 물귀신 작전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에요. 원데이 쇼핑은 다른 거 없어요. 당일 배송 뭐 고객을 위해서 한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거. 경쟁 업체 죽이기예요. 자,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걸 하는데 월마트, 타겟 이런 데서 그러면 우리도 이제 원데이 쇼핑 가겠다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얘네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2아워 쇼핑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주문하고 2시간 내에 받아보게 하는. 이거 완전히 서로 죽자는 전략이에요. 자,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이런 사람이에요. 자기 살 막 깎으면서 남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이런 전략을 갖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실적 발표를 할 때 또 그런 게 있어요. 실적 발표 때 자, 시장에서는 기대 너무 높음. 기대가 너무 높아요. 기대를 낮춰야 돼요, 솔직히 시장에서는. 왜냐면 아마존은 뭐 돈을 벌면 좋지만은 못 벌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냥 미래에 뭔가를 얘네들이 꿈꾸고 있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지만은. 근데 그 미래를 위해서 그냥 지금 돈을 잃어도 상관없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남들 막 오를 때 얘네들이 계속 매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지금 AWS 클라우드가 캐시카우인데 다음 캐시카우가 올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뭐 헬스케어? 네, 아니에요. 광고에 광고. 얘네들은 결국은 클라우드도 이제 그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시장이 이제 조금 무한 경쟁으로 이제 막 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 광고 시장 부분은 이 클라우드만큼 엄청 커질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이 지금 구글하고 같은 시장에 있는 거예요. 구글 또는 페이스북. 근데 아마존 뭐가 있어요? 별거 다 있잖아요. 이커머스도 있고 뭐
뭐 비디오 스트리밍도 있고. 그래서 페이스북은 모르겠어요. 이거는 모르겠는데 구글하고는 또 경쟁을 이 광고 시장에서 엄청나게 하겠죠. 물론 페이스북은 또 인스타그램이 있기 때문에 인스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아마존은 이제 클라우드 AWS도 하나의 장점을 갖고 있지만 이 광고 시장도 무시 못한다, 이렇게 좀 보셔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 영상의 내용은 1, 2년 전에 아마존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재미를 못 봤다, 최근에.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게 보세요, 요거는 계속 떨어지고 요거는 계속 오르고. 아마존을 그러면 들고 있다면 계속 갖고 가야 하냐, 팔아야 하냐, 그리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 하나, 아니면 지금 매수를 해야 하냐, 그거는 제가 답을 못 드려요. 왜냐면은 그 종목을 사고 안 사고는 각자 알아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고, 괜찮다 싶으면은 사는 거고,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되시면 팔거나 안 사시는 거고. 그래서 아마 제가 이 아마존을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제가 아마존 얘기를 별로 안 했었어요. 왜냐면은 이런 부분이 너무 크더라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쇼핑을 통해서 결국은 프라임 회원을 늘리는 게 목표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점점 이거 프라임 회원 가입 안 하고, 또는 기존에 있던 프라임 회원들도 가짜가 왜 이렇게 많아? 뭐 그러면 이거 프라임 필요 있어? 하고는 이게 재연장을 안 하거나 이러면은 아마존한테는 상당히 좀 큰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을 보실 때 뭐 다른 것도 물론 이제 보셔야겠지만은 현재는 이런 가짜 짭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100% 해결은 못할 거예요, 제 생각에. 마켓플레이스를 완전히 뜯어 고치고 다른 방향으로 이거를 만들지 않고서는 잡아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비싼 걸 못 사니까 차라리 진짜 같은 가짜를 사겠다,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존에서 이 잡을 구입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소비자라는 거는 다 다양해요, 그쵸? 진짜 나는 제대로 된 그 제품을 조금이라도 조금 저렴하게 사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 반면에 그 명품을 나는 거의 뭐 한 10분의 1 가격에 사겠다, 그리고 뭐 가짜든 진짜든 대충 보면 모르니까 그냥 갖고 다니면서 좀 이렇게 남들한테 자랑하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 시장이 있는 건데, 근데 어차피 아마존은 자기네 레퓨테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무슨 중국의 무슨 타오바오나 뭐 또는 알리 엑스프레스인가 이런 사이트에 가면은 우린 뭐예요? 그걸 사면서 이거는 당연히 가짜지, 짭이지, 그래도 살래. 뭐 그래도 성능상 별 문제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래도 내가 이걸 사면은 아마존이 그래도 보내주는 거는 진품이겠지, 이런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점점 무너지면은 아마존이나 알리엑스프레스나 똑같아지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아마존에서도 sold by 아마존, 아마존이 직접 판매한다고 해놓은 그 상품들 중에서도 가짜가 나오는 가짜가 배송돼 오는 세상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아마존 주주시라면은 고민 많이 해보세요. 이게 진짜 장기적인 꺾임인 건지, 장기적인 꺾임인 건지, 아니면 다시 반등할 건지, 그건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고, 남들 막 가고 있을 때 얘만 계속 이러면 이것도 미치고 환장하는 거거든요. 물론 저는 미치고 환장하진 않았어요. 이걸 들고 있어도 이미 제가 갖고는 있지만은 저는 이미 한 5년 반 정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떨어지고 오르고 하는 거 워낙 많이 경험했어요. 아마존 같은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별로 저는 신경 안 써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쵸? 하여튼 이 아마존을 더 이제 들여다 보자면은 뭐 AWS 따로 뭐 광고 따로 이걸 다 해서 영상을 다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아마존에 대해서는 조금 길었는데 제가 실은 해외 주식 처음 시작할 때첫 주식이 아마존이었기 때문에 나름의 아마존에 대한 적은 있어요. 애정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언제까지 보유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여하튼 저는 근시일 내에 매도는 하진 않을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